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갑진년에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살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잘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해 특히나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온 띠를 제가 다섯 띠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섯 띠 분들에게 특별한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다섯 띠 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행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칠 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요, 운이 70%고 우리가 해나가는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그 재주가 30%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운이 어떻게 보면은 작용을 많이 할 때가 있지요. 그때가 어떤 때이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사주팔자를 좋게 태어났어도 항상 만약에 100년을 살다 보면 100년 내내 좋지는 않겠죠. 어떨 때는 조금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굴곡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운이 상승을 할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오늘 꼭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띠를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대망의 1등은요, 제가 보니까 12띠 중에서 대망의 1등은 쥐띠 분들이세요. 쥐띠. 이 쥐띠 분들은 제가 이제 나이를 먼저 조금 읊어드릴게요. 17세 무자생, 29세 병자생, 41세 갑자생, 53세 임자생, 65세 경자생, 77세 무자생, 89세 병자생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꼭 놓치지 말고 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올해 이분들은 사실은 아직은 나가는 삼재에 들으셨죠. 쥐띠분들이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분들은 올해가 2024년 갑진년이 나가는 삼재에 해당을 합니다. 나가는 삼재는 이제 삼재의 마지막 해라는 건데요. 사실은 올해 끝나질 않고 내년 본인의 생일달이 돼야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 1년 조금 더 남았겠죠. 생일이 이제 1월달이신 분들은 딱 1년 남으셨고 12월달이신 분들은 만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삼재가 끝났는데 왜 아직 이러지? 아니면 나는 아직 삼재도 아닌데 왜 이러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는 앞으로 뒤로 1년씩 더해서 횟수로는 5년, 만으로는 4년을 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쥐띠분들이 올해는 이렇게 나가는 삼재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굉장히 좋은 복삼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복삼재라는 말은 흔히 쓰질 않습니다. 항상 어떨 때 보면은 삼재 중에 한 해가 꼭 복삼재로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9년에 한번 우리가 삼재가 오죠. 9년이 지난 다음에 또 3년이 삼재, 또 9년이 지난 다음에 3년이 삼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항상 3년 중에 복삼재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계속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삼재 해운년에 특히나 이 나가는 삼재에는 좀 치고 나간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칠 때에는 아주 무섭게 칩니다. 치고 나간다고 할 때는 사람의 생사가 막 이렇게 걸려있을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재산으로, 재물로, 금전으로 아니면 내가 재물을 대신한, 금전을 대신할 어떠한 내 몸에 대한 예를 들면 이제 사고라든지 어떠한 일들이 많이 흉익이 따르겠죠. 그런 게 나갈 때 치는 삼재의 무서운 운이다. 삼재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삼재에 복삼재로 들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오는 게 아니라 9년에 한 번씩 삼재가 와도 어떨 땐 오고 어떨 땐 안 오고 계속 안 올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3년 중에 한 번이 항상 복삼제고 항상 뭐 평삼제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쥐띠분들은 나가는 삼제가 복삼제에 해당이 되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복삼제일 때에는 거꾸로 운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운이 들을 때는 그 운이 또 굉장히 큰 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삼제에 걸리신 분을 제가 12띠 중에서 1등으로 뽑았다면 말 다한 거죠. 이게 뭐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운값을 삼재의 이 복삼재의 운값을 톡톡히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준비하셔야겠죠? 어떤 준비를 하시냐면요. 이분들은요. 꼭 운맞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운을 발복시켜야 되거든요. 운이 그냥 온다고 내게 되지 않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그 운이 내게 되지 않아요. 내 입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노력하신 분들이 그 운을 내가 성취할 수가 있고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운을 또 어떻게 발복을 시키느냐, 어떻게 승화를 시키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처럼 내가 운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 들었을 땐 운을 받고 운이 나쁠 땐 나쁜 거를 에고넥살 풀이, 나쁜 걸 막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아무 때나 운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운이 들었을 때 운을 받으세요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나쁠 때 살려주세요, 운 좀 받아주세요 라고 거꾸로 말을 하죠.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 안 맞죠. 그래서 운이 들으셨을 때 운을 받으셔서 운을 발복시키고 운값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쥐띠분들은 지금이 삼재가 3년째인데 삼재가 벌써 4년 5년 전부터 쳤기 때문에,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안 좋냐라는 말을 벌써 4년 전 5년 전 3년 전 4년 전부터 계속 매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다 왔습니다. 이제는 2024년 갑진년에는 내가 발복을 다시 일어나는 해운년으로 여기셔야 돼요. 정말 이 나가는 삼재의 복삼재를 잘 안고 가세요. 아셨죠? 이거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이걸 놓치면요. 사실은 내년까지가 조금 힘드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삼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본인의 생일달이 나가야 끝이 나기 때문에 올해 이 운값을 못 치르신 분들은 내년까지가 삼재바람이 불겠다. 삼재의 영향을 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운이 들어왔을 땐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운값을 어느 정도는 해요. 예를 들면 한 50점은 할 수 있어요. 반은. 하지만 그 반이 오는지 안 오는지 혹은 왔는지 갔는지를 모르고 그냥 물 흐르듯이 미세하게 내가 왔던 건가? 그냥 지나다 보니까 1년 갔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운값을 하시려면 우리가 운맞이를 꼭 운을 맞이하셔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GT분들 17세, 29세, 41세, 53세, 65세, 77세 그리고 89세 분들, 이렇게 요즘 100세 시대다 보니까 89세까지 운이 아주, 보통 운이 들었다 하면 제가 보통 다섯 나이, 여섯 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한두 나이 때에는 조금 운이 꺾여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쥐띠분들은요. 아까 17세부터 89세까지 전부 좋은 운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겠다.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여러분 정말 운 꼭 받으셔서 올해부터 다시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운값을 톡톡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닭띠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대망의 2위는 닭띠에 해당되십니다. 이 닭띠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닭띠분들 하면 벌써 이렇게 한숨 먼저 나와요. 안타까움의 한숨이죠.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까지. 삼재도 아닌데, 쥐띠는 삼재라고 쳐요. 근데 닭띠분들은 삼재도 아닌데 굉장히 요 몇 년, 3, 4년, 2, 3년이 굉장히 그 흐름이
힘들게 오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작년에는 닭띠분들이 거의 바닥을 치셔야 돼요. 그 정도로 내가 정말 인생의 쓴맛을 이렇게 보나? 아, 내가 어디까지 추락을 해야 되나? 내 나락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정말 안 좋으셨던 분들이 닭띠분들이세요. 삼재보다도, 삼재가 벌써 몇 년 전에 끝났는데 삼재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5년, 6년, 7년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소리가 나오고 정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못, 이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살아는 있는데 이게 진짜 사는 거 맞아? 이게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나락에 빠지셨던 분들, 정말 바닥을 치셨던 분들이 우리 닭띠분들이 되는 거죠. 근데요, 정말 다행이지 뭡니까? 올 갑진년부터는요, 이 닭띠분들이 또 운이 다시 상승이 되십니다. 닭띠분들 나이대 한번 짚어드릴게요. 20세 을유생, 32세 계유생, 44세 신유생, 56세 기유생, 68세 정유생, 80세 을유생. 이 닭띠분들도 쥐띠분들과 마찬가지로 20세부터 80세까지 정말 어느 한 나이대 이렇게 처지지 않고 다 운이 좋게 들어오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새 출발 하시는 한 해로 삼으셔야겠죠. 그리고 닭띠분들도 쥐띠분들과 동일하게 운맞이 하셔야겠죠. 우리가요, 운을 받는 게 때가 있습니다. 올해가 좋으면 올해 스타트 되는 이 시점에, 시작이 되는 시점에 운을 받아야 12달을 그 운값을 할 거 아니에요. 발복을 시켜갈 거 아니에요. 오늘 운 받아서 내일부터 뚝딱이 아니잖아요. 이 운의 기운을 이렇게 발복을 시키는 또 시기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접수하는 날부터 갑자기 뭐 일이 잘 성사되신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운 맞이하는 당일날부터 막 이렇게 뭔가 성사가 된다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듯이 이 운이라는 거는 발복 시점이 중요해요. 이 닭띠분들도 올해 스타트를 잘 열어야 1년 12달 365일을 잘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운맞이를 하셔라.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날짜가 별로 없어요. 제가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만 운맞이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오늘 나열하는 5띠 나이분들, 이분들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오늘 영상을 꼭 행운의 영상으로 여기시고 접수하세요. 놓치시면 아깝잖아요. 자꾸 운도 놓쳐서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좀 우리가 운이 들었을 때는 운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밥 한 끼 안 먹고 그냥 술 한 잔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년의 운맞이에요. 1년. 올 1년을 펼쳐나갈 운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건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소소하게 내가 정말 조금만 아끼면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꼭 운맞이에 참여를 하시고 발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 닭띠분들 이렇게 해서 올해 운이 잘 들으셨다. 이 운이 굉장히 수직 상승을 하는 해로 보여져요.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상승이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운값을 하지 미지근하게 가면은 아 올해도 아직 뭐가 풀리지 않는 한 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거든요. 정말 수직 상승을 시킬 수 있게 우리 운을 한번 열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띠분들을 제가 꼽았는데요. 정말 이... 아 참... 아까 쥐띠분들 중에서 77세 무자생분들이 있습니다. 이 77세 무자생분들은요. 성주운을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성주운은 조금 독특한 특별한 운입니다. 이 성주운을 꼭 받으셔야지 발복을 할 수 있는 10년 대운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이번 77세 무자생분들은 노재성주기 때문에
77세에 받는 게 인생의 마지막 성주예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로 본다면 뭐 20년 대운을 지금 미리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주 운맞이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띠분들 이제 나이대를 제가 나열을 해드릴 건데요. 23세 이모생, 35세 경호생, 47세 무호생, 59세 병호생, 71세 갑오생, 83세 이모생분들 이렇게 운맞이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 나이대 중에 47세 분들도 성주운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 성주운이라는 것은 10년의 운의 흐름을 관장하는 운이고 27, 37, 47, 57, 61, 77세에 들어오는 운입니다. 이 성주운은 이 나이대에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나이대가 지나면 다시 10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대주가 편안해야 기주가 편안하고, 기주가 안땅 기주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다. 그래서 예전부터 성주신을 굉장히 우회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대들보에 성주신을 올려놓고 받아놓고, 우리가 항상 어떤 뭐 명절이 됐든 어떤 제삿날이 됐든 성주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주를 많이 위했죠. 이 텃대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인데 터가 흔들리면 성주가 흔들린다. 그래서 성주운이 들었을 때에는 성주가 발동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주가 발동이 나면 흔들린다. 발동이 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대주가 흔들리고, 대주가 흔들리면 가족의 생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성주가 발동이 나는 시기에는 성주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도 성주신을 모셨지만, 성주운을 받았지만, 이 대주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 대주를 위한 운맞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여자든 남자든 바깥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 성주운으로 봅니다. 성주로 봅니다. 그래서 운맞이에 해당이 되시겠고, 또 하나는 이 성주가 발동나는 시기에, 성주가 발동을 나면요, 조금 대주분들이 바람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성주바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다. 왜? 대주를 갖고 흔드니까. 성주의 기운이 대주를 갖고 흔드니까 바람이 난다. 그리고 대주가 흔들리면 일이 잘 성사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0년을 관장하는, 10년의 운의 흐름을 관장하는 이 성주운만큼은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47세 무호생분들은 정말 이 말띠분들 중에서도 운이 정말 크게 들으셨기 때문에, 물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로 운이 잘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드리지만, 특히나 47세 무호생분들은 꼭 성주운맞이 하셔라. 이렇게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 중에서는요, 말띠분들 중에서는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말띠편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59세 병호생 분들만 조금 흐름이 자갈밭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덜컹덜컹. 흐름이 가다 꺾이고 가다 꺾이고, 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꺾이고 하는 게 자꾸 보이고, 관제구설, 사람의 입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인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제구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병호생분들도 운을 잘 받으셔서 이렇게 흔들리는 운을 좀 바로 잡아가는 게 중요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71세 우리 갑오생분들은 너무 운이 대차게, 항상 이분들은 인생이 대차시기 때문에 조금 또 그 좋은 운을 또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 그대로 이 말띠분들은요, 말처럼 달려야 되는 한 해가 왔죠. 이게 2024년 갑진년입니다. 경주마처럼 앞으로 직진만 하시는 게 보이세요. 정말 앞만 보고 달리셔라. 올해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띠분들은 그 대신 이제 작년까지는 이 뜨뜻 미지근하게 갔거든요. 사실은 운이 뭐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잘 되는 듯 하면서도 뭔가가 자꾸
하고 이렇게 가다 말고 가다 말고 하는 뜨뜻미지근한 진행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그 운이 대차게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직진하는 걸로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운을 잘 받으셔서 이 말띠분들도 이 운맞이 정월달에 하는 이 운을 잘 받으셔서 이 운값을 좀 톡톡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오셨던 것들을 이제 터트리는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이 말띠분들이 준비를 차곡차곡 해서 내가 지금 풀릴 듯 말 듯 했던 것들이 그 뜨뜻미지근했던 것들이 풀리는 한 해 그리고 직진하는 한 해 진행이 되는 한 해가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새로운 진행을 도모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올해는 열심히 달리세요. 다음은 네 번째로 돼지띠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이 돼지띠 분들은 18세 정해생, 30세 을해생, 42세 개해생, 54세 신해생, 66세 기해생, 78세 정해생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돼지띠 분들은 제가 누누이 이제 돼지띠 분들 편이 많아요. 돼지띠를 말씀드린 영상 편이 많아요. 근데 이 돼지띠 분들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생일달 본인 생일달부터 삼재가 시작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래는 내년부터 삼재예요. 2025, 26, 27년이 삼재입니다. 근데요 2025, 26, 27년이 삼재가 아니라 그 전에 24년도 본인 생일달부터 시작을 해서 28년도 본인 생일달에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만으로는 4년, 횟수로는 5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돼지띠 분들은 작년부터 제가 운 받으셔라, 운 받으셔라 정말 노래를 불렀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삼재 바람이 들 거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 운을 잘 받으셔라. 근데요, 운이 잘 들어왔거든요. 만약에 흐지부지한 운이면 받아도 그냥 흐지부지하고 이제 그 삼재 바람을 타고 가면서 더 추락을 하겠죠. 근데 이 삼재가 들기 전에 올해 갑진년까지가 올해가 너무 운이 좋게 들었기 때문에 이 운을 꼭 받으셔라. 그래야 이 운을 3년, 4년 앞으로 타고 써먹는다. 타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을 꼭 받아야 되는 시기를 놓치시면 이제 어영부영 하다가 뭐 내년 됐어요. 뭐 삼재 시작됐어요. 이러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나오기가 어려우세요. 그 삼재 바람을 삼재 풍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재 들기 전에 운이 옳게 들어왔으니까 꼭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말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돼지띠 분들은 올해 이 정월달에 받는 운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운으로 이제 3, 4년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은 앞으로 3년, 4년의 흐름이, 운의 흐름이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꼭 받고 3년, 4년 앞으로 삼재의 바람을 잘 이겨나셔야 돼요. 그 지금 받은 운을 3, 4년 써먹어야 되거든요. 이 지금 왜 운을 제가 항상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운도 저축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운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돼요. 언제?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이 없을 때는 뭐 쭉정이죠? 없죠? 옳게 들어온 운이 왔을 때 내가 운을 받아놔서 이 운을 써먹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운이 없을 때 조금 운이 떨어질 때 그 저축을 해놓은 차곡차곡 저축을 해놓은 운을 써먹는 거예요. 그게 운값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운이 있어야 운값을 하죠. 운이 없는데 어떻게 운값을 합니까? 그래서 돼지띠 분들은 지금 올해 갑진년에 1월 정월달에 받는 운이 정말 마지막 운이니까요. 정말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원숭이띠 분들이십니다.
원숭이띠분들. 이 원숭이띠분들도 쥐띠분들과 마찬가지로 나가는 삼재에 해당이 되십니다. 나가는 삼재에 복삼재로 열리셨어요. 운이 발복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말 조금 빠르신 분들은 작년부터 발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숭이띠분들. 왜냐면 원숭이띠분들이 들어오는 삼재가 악삼재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꽈당 하고 넘어지시고 그때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허우적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해부터 나이대별로 다르지만 발복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부터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많이 발복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운을 좀 살려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21세 갑신생. 갑신생입니다. 33세 임신생, 45세 경신생, 57세 무신생, 69세 병신생, 81세 갑신생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33세 임신생 분들과 69세 병신생 분들은 정말 조금 어려운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운이 들어왔어도 조금 운값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더더욱 운맞이로 운을 조금 보충해 나가셔라. 그렇게 보충할 수 있는 나이대 분이시다. 그런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왜 뭐를 완성을 하려면 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서 구멍이 나고 저기에서 구멍이 나고 그러면 구멍을 메꾸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멍 난 데를 메꾸는 게 우리 33세와 69세 분들에 해당이 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운이 술창게 들어오셨습니다. 21세부터 이 대운이 들었다는 거는 시작점이 빠르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스타트하는 이 원동력이 되는 힘이 이렇게 빠르게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찬스가 우리가 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57세 무신생 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성주 대운이 들으셨죠? 이분들은 정말 성주 대운도요. 사실은요. 삼재바람에 성주 대운이 들면 성주가 다 뒤집혀요. 우리가 운이 뒤집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주가 뒤집히면 운이 뒤집혀서 들어오면 더 아군으로 이게 발복이 되는 아군으로 그게 더 승화를 해서 거꾸로 더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남들은 운 들었다고 그랬는데 다 망하고 어디 가면은 그냥 나이대만 보고 어머 성주 운 들으셨네요 이러는데 뭐 내가 차려도 될까요? 뭐 차렸다가 다 망해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게 뭐 10년을 타고 가니까 정말 불운이거든요. 이 큰 대운, 대운이라는 건 10년을 관장하는 거예요. 10년의 흐름을 관장. 1년짜리 운은 세운이라고 합니다. 1년을 관장하는 거.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성주운에 해당되시는 27, 37, 47, 57, 61, 77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0년 대운의 흐름을 관장하는 운이 들었기 때문에 이 운이 잘못되면 이 10년이 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운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운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 들어오면 오히려 10년이 망가집니다. 발복이 안 돼요. 10년 대운이 꺾여가면요, 뒤집혀가면요, 우리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거는 어떤 운맞이로도 회복을 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꼭 운이 들었을 때 이 성주운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운을 받아야지만이 운을 승화시킬 수가 있고 발복시킬 수가 있고 다 막아갈 수가 있지. 운이 이게 사람이요. 이 운을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운 하니까 자꾸 저 선생님 운만 얘기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죠.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세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 이 인생이라는 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몰라요. 잘. 맛을 봐야지만이 알고 보고도 모르고 맛봐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살아봐야 되고 살아봐야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딱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뭐 운 들었다고 다 잘 되면 이 세상이 편하게요? 굿 한 번 한다고 다 잘 되면 이 세상이 편하게요?
이럴 때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안 좋을 때 좋을 때를 잘 파악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쌓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인생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만 운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예를 들면 지금 운 받았다고 오늘 당장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운을 내가 차곡차곡 쌓아 나갔을 경우에 5년 뒤 혹은 3년 뒤, 1년 뒤 아니면 10년 뒤 인생이 달라진 게 이제 그때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면 아, 맞아.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운을 받아 놓은 게 이렇게 내가 돌이켜 보니까 아, 이런 작용이 있었구나. 정말 알게 모르게 아니 오늘 어떤 저희 신도 엄마분이 연락이 지금 조금 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 영상 찍기 바로 전에. 근데 이제 아드님이 굉장히 운이 조금 약한데요. 그 아드님이 작년에 성주가 들으셨거든요. 이 방송 보시면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이제 이름 안 얘기하니까 괜찮잖아요. 작년에 성주가 들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엄마가 너무 열심히 사세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작년에도 이제 합동으로 성주를 받으시고 이제 올해도 이제 합동으로 성주를 받으셨어요. 근데요, 그 아드님이 너무 운이 약하시니까 아, 언제나 이렇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하셔갖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근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된 게 많아요. 보니까 우연치 않게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복며느리가 들어와서 제가 그 며느리자가 복며느리니까 놓치지 말고 꼭 결혼하라고 연애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그분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이제 맞춰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성사가 됐죠.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까 이사도 해야 되잖아요. 혼자 살다가 이제 둘이 살림을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집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알아봐서 또 이사도 하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또 나가는 집에서 혼자 살던 집에서 아드님이 혼자 살던 집에서 아, 그 주인이 집이 안 나간다고 돈을 또 안 빼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여기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속이 타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돈이 안 빠지면 이거 무슨 돈으로 메꾸나 막 걱정이 막 태산. 그래서 막 몇 달 전만 해도 그게 불과 뭐 두세 달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막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걱정 마셔라.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에 와서는 이제 웃으면서 아,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본인 입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서 그렇게 일이 척척척척 하나씩 하나씩 그 엄마는 굉장히 믿으세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이거는요, 저희가 하는 일은 신령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신령님에게 부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은 신의 몸주라고 하잖아요. 신령님 대신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해드리는 건데 너무 이제 막 대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의심 많으신 분들 이런 거 막 해놓고 막 의심하시 그러면 안 돼요. 복을 못 받죠. 그러니까 신령님 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그 어머님처럼 정말 절실하게 왜냐면 그 엄마는 많이 지금까지 뭐 굿도 많이 해보시고 본인 입으로 그러셨어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해보셨대요. 근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만나서 정말 하나씩 잘 풀려갑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제 헛발질한 게 많으니까 더더욱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저 만나면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확실하게 오고 또 이렇게 성불도 빨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그 아드님이 작년에도 성준을 받고 올해도 이제 성준을 받아서 알고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이사도 하게 되고 또 취직도 했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문서거든요. 문서. 성주운이라는 거는 문서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히 성주운이라는 건 문서운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 문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거꾸로 죽는 것도 문서고요. 내가 회사를 차리는 거, 어떤 영업, 뭐 회사나 가게나 이런 영업장을 차리는 것도 문서고요. 또 망해서 문을 닫는 것도 문서고요. 내가 어떤 회사에 이직, 변동이 있는 것도 문서고요.
거꾸로 잘리는 것도 문서고요. 또 내가 어떤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양날의 검으로 와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반대작용. 그래서 우리가 큰 운이 들었을 때는 나쁜 게 먼저 치고 들어와서 나쁜 경우를 맛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운을 참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주 대운은 꼭 받으셔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문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용해요? 성주운만큼은 10년 대운을 타고 간다고 했죠? 27, 37, 47, 57, 61세, 77세에 해당이 되시는데 이분들은 10년의 운의 흐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성주운을 받아놓고 10년 동안 문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옳은 문서, 바른 문서, 돈 되는, 금전이 되는, 재물이 되는 문서로 발복을 시켜주시는 게 이 성주운입니다. 그래서 꼭 이 지금 제가 다섯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섯 띠에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은 운맞이를 꼭 하셔야 되지만 이 다섯 띠 중에서 꼭 성주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혹은 이 띠에 해당이 안 돼도 이 성주운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운값을 하십니다. 그래야지 운을 발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늘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아 내가 이래서 운이 들었나 봐, 내가 이래서 정말 운이 좋은가 봐, 이런 영상을 보게 됐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꼭 놓치지 마시고 운맞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발복하셔서 부자 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진행하는 행사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운맞이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호명해드린 띠분들이 돼지띠, 범띠, 양띠, 원숭이띠, 개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돼지띠에서 신혜생, 그리고 기혜생분들, 그리고 범띠에서 갑인 생, 이민생, 그리고 양띠는 김희생, 정미생, 원숭이띠는 경신생, 무신생, 병신생분들, 개띠는 경술생, 무술생분들이 해당이 되십니다 라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분들도 이번 운맞이에 물론 이제 해당이 되시고요. 그때 못 받으셨는데 지금 받아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운이 열려 가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서둘러 받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들 외에도 운이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놓치면은 올해가 또 가면 안 되니까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돼지띠 분들은요 그때 기회생 분들이 거의 뭐 인생의 마지막 운이다. 왜냐하면 이 돼지띠 분들이 악삼재에 듭니다. 본인의 생일달, 1월달이신 분들은 1월달부터, 5월달이신 분들은 5월달부터, 본인의 생일달, 음력으로 본인의 생일달부터 삼재 바람이 들어선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생분들은 삼재가 시작이 되는데 66, 67, 68, 69를 거쳐서 70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운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운들을 받으세요 라는 제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물론 이 돼지띠 분들 중에도 굉장히 강하게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약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팔자에 따라서도 운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분들은 운을 받아서 더 운을 채워가시라는 의미이고요. 또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운을 더욱더 살려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운맞이를 하는 거죠. 돼지띠 분들 외에도
제가 조금 이번에는 돼지띠분들 중에 두 나이대를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을해생 돼지띠분들이랑 개해생 돼지띠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을 짚어보니까요. 을해생 분들은요. 운이 세차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운이 굉장히 큰 문서운으로 들어오더라. 그러면 빨리 혼인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혹은 아기가 태어나시는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이직이나 승진이나 이렇게 이동 변동수가 좋게 들어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문서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이 돼지띠분들도 굉장히 운이 좋게 들었는데 이분들 또한 문서운으로 작용을 한다. 어떠한 본인의 이제 결혼이든지 아니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승진수나 이직이나 뭐 본인이 영업이나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사를 차린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모든 게 이제 문서로 작용을 하는데요. 어떠한 이런 부모에게 됐든 어떤 이런 유산, 재산에 대한 문서도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해운년이다라는 게 이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41세 계해생분들은 이런 금전운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굉장히 활약을 활발히 될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근데 이게 이제 계해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돼지띠분들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삼재바람이라는 거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운을 살려서 가셔라.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좋다가 마라 이렇게 하다가 마라 되다 말았어 라는 표현들을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이라는 거는요. 세상을 살면서 기륜화복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는데요. 그중에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쁜 게 이제 이 사주의 팔자에도 나타나듯이 운의 흐름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고 같은 개해생이든 같은 을해생이라도 다 사주 팔자에 따라서도 다르게 운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짚어보려면 개인의 사주를 넣고 생년월일을 넣고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점과 영점을 보게 되는 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다른 운이 활약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운이 활약을 할 때는 운을 좀 받아가야 되는데 같은 나이래도 운이 다 다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할 수 있는 이 운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내가 조금 약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운을 받아서 이 운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운이라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라는 거는 저축과도 같다. 내가 살아가면서 저축을 틈틈이 해놔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당장 쓰고 싶을 때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들어왔던 이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이 운을 받아놨다가 내가 조금 침체되는 시기에 혹은 안 좋은 시기에 이 운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운을 받아 놓는 것도 허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돼지띠분들도 전에 신해생과 기해생 분들 외에도 을해생과 개해생 분들이 이 문서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분들은 꼭이 운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운맞이 꼭 하세요. 다음은 뱀띠분들인데요. 이 뱀띠분들도 전체적으로 이 나이대가 운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뱀띠분들이 이 운을 실감을 하지 못할 정도의 미비한 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어떻게 또 살려가느냐가 또 관건이기 때문에 잘 살려보자는 건데요. 이 중에서 나이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정사생분들.
이분들은 성주 운이 들었습니다. 이 성주는 나중에도 이제 후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서의 작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정사생 분들이 굉장히 운이 많이 들었다. 또 을사생 분들이 운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사생 분들을 잠깐 짚어드리자면 이분들은 여자는 남자 복이 없고요. 남자분들은 또 여자를 복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수도 많고요. 깨지라는 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래빗살, 뭐 갑옷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좀 독수공방, 외로운 살들을 지니신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자꾸 깨지라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조금 미비하게 운이 지금까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 100세 시대니까 지금부터 이제 인생의 후반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를 잘 쌓아가세요. 워낙에 튼튼하지 않은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잘 튼튼하게 다져가는 작업을 지금까지 못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사생 분들은 올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운이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던 운이 들었다. 그러니까 꼭 운을 챙겨 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사생 분들인데요. 을사생 분들은 운이 들으셨어요. 을사생 분들이 운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을사생 분들이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과 나쁘신 분들이 확연히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을사생 참 운이 좋은 분들이 많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을사생 친구들이 다 별로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좋은과 나쁜 게 확연히 다르다. 확연히 조금 이렇게 색깔을 띠더라. 그분들의 특성이 을사생 분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을사생 분들도 이렇게 중요한 운이 들은 해운년에 운을 차곡차곡.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이 뱀띠분들이요. 사실은 이제 삼재였죠. 삼재였는데 본인의 생일 달을 넘기면서 이제 삼재가 정말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발목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들으면 운 들었다 그러는데 운이 활약을 못하고 또 뭔가가 되지도 않고 미적미적하게 뭐 될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뭔가 이렇게 성에 안 차게끔 흘러갔다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말 깨끗하게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이 운을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사생 분들인데요.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도 뭐 100세 시대라 그런지 운이 굉장히 왕성하게 들었습니다. 정사생 분들 못지않게 개사생 분들이 운이 굉장히 크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문서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서라는 거는 본인의 이런 재산도 문서지만 연세가 이렇게 되시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어떠한 이제 자손들이 뭐 혼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생명이 태어난다든지 어떠한 이런 문서운이 새롭게 또 열린다고 보여지니까 개사생 분들도 운을 꼭 받으셔서 100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소띠 분들이세요. 이 소띠 분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근면 성실의 대표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일만 해야 되나? 여자 도 일복이 많고 남자도 일복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근면성실하더라. 그리고 더 일복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더라. 그래서 소띠분들 소띠 여자들이 복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지키려는 책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떠한 가정을 지키고 금전을 재물을 지키는 이런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허튼 짓만 하시지 않는다면 요행수만 바라지 않는다면 재산은 축적된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부동산, 땅, 이런 땅의 문서, 터의 문서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벌으시면 꼭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투자라는 거는 어떠한 요행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요행수가 없는 분들이 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돈이 다 나가요. 또 아니면은 자기가 허튼 돈이 들어오면
자기의 목숨값을 대신하거나 이렇게 건강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우환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근면성실하게 모으셔서 부동산, 이 땅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 땅을 보실 때에도 터를 보실 때에도 항상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이 들었으니까 내 맘대로 막 고르는 땅이 다 복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액땜을 하려면 돈이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터를 보실 때에도 반드시 짚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은요, 전반적으로 운이 좋으신데요. 그 중에서 정축생분들이 이제 성주운이 들었고요. 이분들은 올해부터 굉장히 이제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예요. 가, 만사성. 성주가 편한, 이 성주라는 거는 가택신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뒤에서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짚어지게끔 돼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성주운이라는 거는 이 가택신을 뜻하는데요. 이 가택신이라는 건 집안에 이제 이런 신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택신, 집안에 어떠한 신이 편안해야 이 성주가 편안하다. 이 성주라는 거는 집안의 대들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집안의 대들보는 가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가장이라는 거는 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가 편안해야 또 밖에서 일이 잘 되고 밖에서 일을 잘하고 와야 가족이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성주가 흔들리면 대주가 흔들리고 대주가 흔들리면 가족이 전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다. 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7세 나이가 붙은 때에 발동을 하는데 17세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로 있기 때문에 발동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의 밑에서 미성년자일 경우 20살까지는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운이 반 그리고 부모의 운이 반 이렇게 50% 50%에서 100%로 살기 때문에 본인의 운값을 다 못한다. 20세가 지나서 비로소 27세에 초년 성주 운이 처음으로 큰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 37세는 잘 모르고 지나가죠. 근데 이렇게 27, 37, 47, 57, 그리고 61세, 77세에 들게 되는데요. 이 나이대에 좀 알만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거의 57세나 60세가 넘어야지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신 후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게 정말 와닿는구나. 맞구나 라는 거를 인제사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50세가 넘고 60세가 넘어야 아 이 말뜻을 알아들 시고 운 맞이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7세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만이 27세에서 37세 또 37세에서 47세 47세에서 57세 이렇게 10년 주기로 성주운이 발동을 해서 움직이는 이런 원리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올해 운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올해부터 한 2, 3년 운이 좋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 해운년이 좋거나 뭐 1, 2년, 2, 3년만 운이 이렇게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주 운이라는 거는 27세에 시작돼서 37세까지 10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27세 운 받았는데 올해 뭐 좋은 게 없네요. 그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성주운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27세 받아서 바로 이 운이 활약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활약을 점점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게 27세 받은 성주운이 37세까지 활약을 하기 때문에 발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서를 쥐게도 되고 풀게도 되는데 모든 문서를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되는 문서로 승화시키는 의미에서 성주운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이라는 거는 때가 있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올해 운이 들었는데 내년에 가서 아 작년에 운 들었다고 들었는데 좀 이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때 운이 없으면 놓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운이 뒤집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운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주운이 들었는데 사망하시는 분들도, 최악의 경우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운이 뒤집혀서 오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분들이 정묘생과 계묘생 분들이 더더욱이 조금 뒤집혀서 들어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운을 좋게 이렇게 승화시켜서 가시면 되는 거고, 안 좋게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운이 뒤집혀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운값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맞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더 좋게도 하지만 나쁜 거를 이렇게 뒤집히는 운을, 그것도 운이거든요. 운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맞이라는 걸 해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이,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거는 본인의 이 사주에 따라서 아, 이렇게도 작용하고 저렇게도 작용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지나면 안 되는데, 이 27,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런 나이대, 이 나이대에 들으신 분들은 이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27살에 들어온 성주는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28살이 돼서, 아, 그때 못 받았는데 좀 아쉽네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자꾸 머리에 남고, 아무래도 받아야겠어요. 그러면은 10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37 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이 넘고 60이 넘어야 비로소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듯이, 이 나이대의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부모자에서 많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본인들만 운 받지 마시고, 요즘에는요, 엄마 아빠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자식들보다 본인들 먼저 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27세에 한번 받아주시고, 또 37세에 받아주시고, 이렇게 47세에 받아주시고, 차곡차곡 운을 저축해 드리면 어떠한 재산보다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남기는 재산은요, 금방 없어져요. 하지만요, 운으로 남겨주는 재산은요, 그거를 또 승화시키기 때문에 그 운값을 어떠한 금전보다도 크게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 정축생분들, 을축생분들. 을축생분들은 삼재팔란을 지나면서 가정이 깨지라는 수가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39세 을축생분들은 3, 4년 전부터 가정불화 가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거나, 아니면 그 사이 동안에 3, 4년 사이에 이혼이 들었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연인 사이는 깨져 있던지, 이렇게 깨지는 수에 들으라는 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띠분들도 뱀띠분들과 마찬가지로 삼재이셨기 때문에 삼재팔란을 본인의 생일달까지 발목을 잡았다. 근데 다시 새로운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띠 분들 또한 기운이 바뀌면 색깔이 바뀌고, 이 냄새도 바뀌고, 모든 빛깔이 바뀌고, 모든 느낌이 바뀝니다. 기분도 바뀌는 게 운이에요. 기운이에요. 보이지 않는 운이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운맞이가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강도가 나타나면, 제가 흔히 쓰는 표현인데, 강도가 나타나면 강도다. 나를 벌써 해치기 전에 알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갈 뭐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 기운이라는 거는요, 나를 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나를 칠 때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운을 다루는 게 우리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좋을 때는 점사 안 보시잖아요. 안 좋을 때,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꼭 점을 보시죠. 그럴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렇듯이 우리가 안 보이는 기운을 다루는 게 바로 운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할 때는 또 믿으시고, 또안 좋다고 할 때는 또 풀어가시는 게 현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띠분들은, 을축생분들도 이 기운이 바뀌었다, 이 운의 기운의 색깔이 바뀌었다,
많이 운맞이 하셔라. 앞으로 40세가 되면서부터 운을 활약해서 이 발복을 해서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개축생분들 또한 운을 들으셨는데 이분들은요. 제가 진짜 너무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띠 나이대 중에 한 분인데 왜냐하면 개축생분들하고 제가 2년차가 많아요. 근데요. 개축생분들이 참 다사다난 예를 들면 정말 인생의 필름 같은 이런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이 개축생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을 얘기하다가 제가 약간 이렇게 감정이 복받쳤었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에. 근데 이분들은 정말 되게 이렇게 본인의 마음처럼 인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다.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되는 일이 없더라 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반드시 개축생분들은 반드시 말년운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 사실은 언제부터 강하게 오냐면 53세가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53세, 55세를 타고 가면 이렇게 발복의 시기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50세부터 운이 활약은 했다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느낌조차도 모르게 티도 안 나게 운이 지금 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운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운조차도 살려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미비하게 움직이지만 이 운을 살려야지만이 52세, 53세를 타고 가면서 운이 더 발복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꼭 운 받으시라는 거 용기들 되세요. 다음은 이제 신축생이신데요. 이 소띠분들 중에서 정축생분들과 신축생분들이 운이 굉장히 제일 왕성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축생분들은요. 금전재물이 많이 모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이런 재물운도 있지만은 어떠한 이렇게 조금 평탄 예를 들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소띠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져지는 이런 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뺏기는 게 별로 없고 내가 만약에 10개를 벌어서 5개를 뺏겨도 5개는 남는다는 거죠.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51세 개축생분들은 10개를 벌어서 7개, 8개 뺏기고 2개 남을까 말까 한다면 신축생분들은 그렇게 반 이상은 남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이 그래서 축적이 되는데 신축생분들 많이 달리셔야겠어요. 또 운이 굉장히 좋게 들으셨습니다. 운을 꼭 받아가세요. 다음은 기축생분들인데요. 기축생분들은 죽을 고비도 현재를 통해서 많이 겪으셨을 테고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어떠한 이런 사고수에도 많이 노출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것도 조금 잠잠해질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운을 받으신다면 건강으로 이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띠는 이렇게 운이 괜찮게 들으셨으니까 운들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용띠 분들인데요. 이 용띠 분들 중에서 운이 굉장히 좋게 들으신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꼭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진생분들, 병진생분들은 우리가 삼재는 나쁜 거잖아요. 삼재팔란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재앙과 여덟 가지 난인데 이 삼재팔란을 겪고 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삼재바람 안, 이 삼재일 때 우리가 삼재바람, 이 삼재를 탈 때 금전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모이는 돈은요. 삼재 때 모인 돈은 평생을 간다 그러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아니면 그 돈이 남습니다. 평생 가도록. 어떠한 때는 운이 많이 들어와도 들어온 돈이 자꾸 나가게 되죠. 근데요. 이 삼재 때에 들어온 돈은요. 굉장히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삼재 때에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용띠분들 중에서 무진생분들과 병진생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다. 복삼재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니까 돈들 많이 벌으세요. 뭐 하시고요? 운 받으시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성주운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요. 정축생분들, 정묘생분들, 정사생, 정미생, 계묘생, 정해생분들이 이 성주운에 해당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년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운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성주운은 저도 무당이지만 성주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저희 가족들도 성주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죠.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성주문 받아서 금전재물이 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정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집들 이렇게 신도분들도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떠한 운보다도 10년을 타고 가는 성주운은 꼭 받으셔야 된다 이거죠. 놓치면은 좀 아까워요. 왜?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주운만큼은 정말 땡빛을 내서라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꼭 받으세요. 이렇게 성주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7세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성주운이 들으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 성주운이 7세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한 나이가 적으신 분들, 6세 나이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도 성주운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때가 됐다. 아무 때나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받을. 왜냐면 이렇게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초에는 이 27, 37, 47, 57, 61세, 77세 이분들만 받으시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해운년에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가능하시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26, 36, 46, 56, 60, 76세 이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모호생분들하고 갑진생분들은 운이 안 좋으세요. 또 정묘생분들과 계묘생분들은 수가 좀 사납습니다. 굉장히 수가 사납습니다. 이런 분들이 운이 뒤집혀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인데요. 이거를 바로 잡는 것도 운 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운은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없는 걸 퍼오는 게 아니라 오는 운을 맞이하는 게운 맞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운을 맞이하세요. 그리고요, 발복하셔서 부자 되세요. 오늘은 운맞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신청 접수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준비물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또 신청하신 다음에 제가 준비물에 대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다들 신청 접수 많이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궁 꽃대신 인사드릴게요.